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 2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홍단영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단영 학생 퀴즈가 또 네. 나갈 텐데 그거에 대한 좀 준비를 해오셨나요? 뉴스 보고 신문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출제자 누군가요? 누굴까요? 오, 두근두근. 전쌤. 선생님께서 또 내주시네요.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주식 거래를 했다면 손해를 입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보유세, 2번 주식 양도소득세, 3번 증권 거래세, 4번 개별 소비세.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단영 학생 어떻게 감이 좋나요? 질문 한번 더 읽어주면 안 돼요? 찍으세요 이제. 네. 모르는 거야 그죠? 혹시 감이 오시나요 단영 학생? 저는 뜻을 살펴보니까 3번 생각했습니다. 3번.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도 3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쭉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우리 근데 문제 주식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어떻게 시간 길게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없어요. 2번으로 갈게요. 아, 그러십니까? 2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꾸경님, 당연히 정답 알고 계시죠? 네. 4번. 네. 오, 아, 일부러 거래세. 틀리는 거죠? 개별 소비세. 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증권 거래세. 축하합니다. 네. 이 증권 3번 같았습니다. 거래세 존폐 논란은 해묵은 이슈인데 번번이 공론화에 그칠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급락 여파에 정치권과 증권업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 거래세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홍쌤께 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증권 거래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목소리가 나오는 건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또 기관 투자자들 또 외국인 투자자들 대비 이번에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번은 갑니다. 네.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원래 아홉 자인데 뭐 세 글자로 맞춰주셔도 됩니다. 비슷하네. 비슷하다는 건 틀린 거 아닐까요? 한번 들어보죠. 틀리면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나는 여기 정답 받았어. 그래요? 아, 그래요? 이 무식이들아! 자, 단영 학생.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 정답입니다! 뭐라고 지금 적으셨어요? 전 예산특위. 오! 비슷했네요. 예결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답입니다. 네, 국가예산의 편성 제출권은 정부가 맡고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본회의 표결로 확정이 되는데 단영 학생 오늘 잘 맞추셨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열심히 봤습니다. 네.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난이도가 근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좀 많이 뉴스 보고 신문에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꾸경님도 좀 잘 맞췄는데. 네, 네. 저는 뭐 항상 또 시사상식에 관심이 있고 이번에 또 장재원 또 의원이 또 너 나와로 또 이렇게 예산특위에서 좀 많은 또 소란이 있었는데 하지만 좀 잘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꾸기용이 취업을 부탁해 브레인이네요. 맞아요. 이 시대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번 네. 이렇게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와. 좋습니다. 정말 제가 MC지만 네. 양옆에 배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SK증권입니다. 1955년 신우증권으로 설립돼 우리나라 10대 대형 증권사로 성장, 98년 SK증권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진 금융인재들이 본사와 12개 PB센터 등 전국 41개 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전문화되고 종합적인 재무 투자 서비스인 토탈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 업계 최초로 모바일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시장의 거래 질서 기여도가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수여하는 컴플라이언스 대상을 수상, 증권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 거래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SK증권, 주식은 안 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다녀 학생도 당연히 SK증권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증권사 하면 SK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 왜요? 그렇군요. 왜요? 가장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좀 친숙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꾸경님도 SK증권 이용하시나요? 네, 뭐 일단 뭐 전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SK증권을 이용 안 하는데 일단 SK 일단 야구팀의 우승을 축하드리면서 아직 우승 안 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 시간 이 SK증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전쌤? 네, SK증권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15,6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키워드들 당연히 볼 수가 있죠. 뭐 SK투자, 시장, 주가, 실적, 매수, 분석, 증권, 목표, 이익, 증시, 종목 뭐 이런 단어들도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연관어 50위 안에 로봇과 애널리스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AI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어떤 종목이라든지 투자를 또 권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쌤, SK증권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8년 하반기 때 이제 채용이 있었는데요. 나와 있는 직군들을 보면 우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는 본사 비즈니스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B 쪽, 그다음에 일반 영업 쪽, 운영 파트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상권계열하고 이제 금융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 좀 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능통자에 대한 우대 적금이 좀 걸려 있고요. 두 번째가 신사업 파트. 그러니까 증권사가 일반적인 증권 거래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원 투자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기후 금융,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사업 파트에서 채용이 있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해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영어 능통자에 대한 또 우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파트.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그 증권사 채용을 위해서 과거 컨설팅 펌이라든가 이제 금융기업에서 RA 업무를 수행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업 분석 관련돼서 리서치 업무에 도전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영어하고 중국어가 이제 같이 우대 전공으로 걸려 있는 거 보면 중화시장에 대한 투자, IPO 이쪽도 같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영 지원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인사와 그리고 기획 그리고 준법. 그러니까 법무팀 관련된 부분들도 기업 IPO나 기업 공개 같은 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법적 규제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금융권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번 하반기 때 제1금융권, 은행 채용이 굉장히 많았기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금융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력을 보유한 친구들이 또 증권사 채용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만만히 볼만한 기업과 산업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볼까요? 상국이형. 네, SK증권엔 주식 거래를 돕는 파수꾼이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앞서 우리 뭐 SK증권이 업계 최초로 네,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 증권 거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예, 근데 파수꾼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SK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이 모바일 증권 트레이딩 이쪽에서 선두주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주파수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런칭 시켰는데 이 주파수의 의미가 주식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일반화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딱 본인이 갖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그 종목들의 매매 시간이라든가 또 그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게 되고 이게 11년도 때
SK증권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좀 IT 서비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로그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이 로그인이 생략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주식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구현을 했고요. 또 프로그램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로 이제 거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이 배터리 막 거래하다가 또 이제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배터리 소모 없이 이 주파수를 종료하더라도 SK증권의 서버를 통해서 추후에 이 설정된 종목의 흐름 관련된 정보들을 푸시로 받을 수 있게끔 뭐 그런 기능들을 많이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타 증권사 대비 이런 모바일과 IT 서비스에 굉장히 투자를 선두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증권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SK 직원들은 또 연봉 어떻게 됩니까, 증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1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6,461만 원입니다. 사원이 3,954만 원, 대리가 5,735만 원, 그리고 과장이 6,643만 원, 차장이 8,286만 원, 그리고 부장이 되면 1억 221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로봇 파수꾼 샵 SK 쉐이크입니다. 우리 네. 모바일에 이어서 차세대 정보 산업으로 곳곳에서 도입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로봇입니다. 우리 SK 증권의 앞서 얘기한 모바일 서비스인 우리 주파수에 이어서 로봇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 어드바이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키워드 정리를 할 때 로봇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 로봇이 주식 거래를 돕는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건가요, 전 쌤? 그러니까 로봇이 설계하는 주식 상품을 개설한 거고요. 이 SK 쉐이크라는 게 로봇 어드바이저인데 개인의 자산과 투자 성향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상 수익률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상품 추천부터 주문까지 150초밖에 안 걸려요. 사실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도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금융 설계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좀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최근에는 이런 큰 기업들 말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이 로봇 어드바이저로 활용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IT를 전공한 학생들이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를 앞다퉈 또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애널리스트가 로봇이 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와, 네. 빅데이터의 로봇에 주식 거래에도 차세대 산업 기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단영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축적된 데이터로 자료를 찾아주고 정보를 많이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계 통해서도 이미 로봇이 기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단영 학생의 분석 어떻게 보시나요, 형쌤? 실제로는 지금 뭐 면접장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AI가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많은 일자리를 좀 축소하게 협소시킬 것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 의견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장 가서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일부 AI의 활용이 되는 부분들 속에서 뭐 규제라든가 윤리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은 나와야 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시고요. 하지만 과거에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킬 때 증기 자동차가 막 생기게 되니까 마차보다도 속도를 좀 낮게 제한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기술 발전은 결국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에 내주게 된 그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에 여러분들 가시는 거니까 그 기업에서는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인건비를 좀 다운시키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별게 아니라 네트워킹이 많아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돼요. 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 또 다른 인사이트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AI 기술들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장에서는 약간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기회 요인이 더 강하기에 그쪽으로 좀 답변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뉴스 대신 홈페이지 샵 정보는 카드 뉴스입니다. 뉴스 특히 경제 뉴스가 뭐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네. 주식을 알려면 보기는 봐야 되고 해서 그래서 SK증권에선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우리 카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카드 뉴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선생? 예, SK 증권 홈페이지를 보면 투자 스케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카드 뉴스 형식의 정보 제공 코너인데 미국 중간 선거 이후의 쟁점이라든지 뭐 무역 분쟁보다 부채 한도 조정이 변수다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미국 중간 선거의 어떤 의미라든지 또 상하원의 권한, 향후 시나리오 예측, 그로 인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 그리고 국내 영향까지도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브렉시트 전망이나 국내 증시 분석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같은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어떤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쉽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뉴스는 SK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더 깊은 정보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증시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흐름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증권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 상식 공부도 함께하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뭐 SK증권에서 정말 각종 방법으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증권 침체가 좀 심각한 상태잖아요. 증권사들이 생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쌤?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속에서 SK증권의 실적은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이 한 104억 정도, 그다음에 순이익이 한 107억 정도 났어요. 그런데 그건 그 이전 기수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한 62%에서 약간 50% 정도 이제 감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K증권. 우리가 지금 SK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SK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죠. 대주주가 바뀌었거든요. JNW 파트너스,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제 좀 본격적인 투자가 많아질 것이기에 향후에는 좀 SK증권이 좀 약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홍쌤께서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연히 홍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이제 증권 침체라고 말씀하신 이제 증시 침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이 증권사 수익이 떨어질 테고 그럼 채용을 줄이지 않을까 싶은데 취준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경제 최근 증시를 보면서 우리 경제 기초 펀더멘털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개방형 경제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본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다우존스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 우리 자본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여파도 또 분명히 있죠. 또 중요한 건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김에 의거하여 주가가 출렁거리는데 또 기관 투자자들은 또 이런 걸 미리 알기에 또 이미 좀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또 이거에 대해 피해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증시에 대한 환멸 같은 걸 느끼게 되고 투자 자체를 증시 말고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시류가 변화하게 되면 안정적 투자처의 그런 네임밸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권사들 입지가 낮아지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런 부분들 사이클이 항상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만하고요. 또 덧대어서 아까 제가 채용 공고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투자라든가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증시가 엄청나게 힘드니까 증권사의 채용이 굉장히 협소하게 줄어들 거다. 그런 식의 투자 계산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소개를 하는 건데요. 네. 단영학생 어떤 제품 소개할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상품은요. SK증권의 런치 체크카드입니다. SK증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인데 SK증권의 뭐 CMA 보유 고객이라면 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런치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런치 체크카드인데 11시부터 2시까지 많은 부분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요식 업종에서 10% 할인이 되고요. 뭐 한식, 일식, 중식 상관없이 그리고 스타벅스나 투썸, 할리스 같은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먹을 때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편의점이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다양하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10회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일단 CMA 보유 고객이라면 원금 손실 우려가 적고 또 입출금도 자유롭고, 일단 돈을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이자를 챙기기 때문에 여기에 카드 혜택까지 받는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제품을 살 의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꾸경님, 네, 카드 쓰시겠습니까?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몰랐던 카드인데 일단 그렇죠. 뭐 정보를 들어봤을 때는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좋아할 네. 것 같네요. 네, 네. 우리 전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안 할 이유도 없지만 꼭 해야 할 이유도 저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런치 체크카드가 요즘에는 통신사라든지 다른 카드사들도 그렇죠.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서 할인을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짚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해봤고요. 이게 런치 체크카드가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서 그 돈으로서 뭐 이자율이 붙어서 그거를 뭐 할인을 해준다는 건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다른 체크카드와 좀 다른 면에서 다방면으로 비교를 해줘서 이게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그런 런치 체크카드라는 컨셉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전 팀장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그 카드에 대한 보다 정확한 특성이라든가 또 경쟁하고 있는 다른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두고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제일금융권, 그다음에 뭐 통신사, 뭐 카드사 뭐 이런 다른 금융권사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전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PT를 항상 진행할 때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함께 경쟁하고 있는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산업, 이종 산업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분석이 초반에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PT의 프로모션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구경! 고객의 신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우리 회사를 찾은 이유가 돈을 불리라는 목적도 있고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려는 목적인데 그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안이 무너졌을 때 페이스북이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을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또 고객의 신뢰도 많이 하락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전에 앞서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안이라는 얘기는 너무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과거 뭐 제약사가 이제 엄청난 바이오 계약이 들어오고 그 사내 임직원들이 그걸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공시하기 이전에 그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또 뭐 증권사는 지금 공매도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주가가 어차피 빠질 거니까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내부 구성원들이 이익을 얻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내가 그 증권사를 이용해가지고 투자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얘기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보안이라는 건 결국 이제 신뢰와 같이 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믿고 쓰는 보안.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증권사 서버가 또 늦어져가지고 피해본 고객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실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게임은 만약에 서버가 다운되게 되면 고객들이 굉장히 환해하지만 뭐 게임은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증권사는 정말 금전적 손실 보는 고객이 생기기에 신뢰와 보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 접근은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우리 SK에 입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SK에서도 신산업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학 능력과 제 방송 경력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4년간 러시아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를 읽고 쓰고 말할 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라든지 글로벌 사업에 제가 투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양한 방송 경력이 있습니다. 아나운서도 해봤고 리포터 그리고 또 행사 진행도 해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친근감이라든지 공감을 많이 필요로 해서
이 증권사도 영업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서 그 부분에 제가 강점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채용 시장에서의 증권사의 특수성은 좀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직장인들 중에 땡땡맨이라고 표현하는 직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사맨이고 두 번째가 증권맨이죠. 그만큼 멘퍼가 중요해요. 자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트레이더의 어떤 통찰력에 의거해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펀드 매니저의 의사결정에 의거해서 수익률이 좌지우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으로 예를 들면 유통업은 빠납니다. 가장 스펙이 낮은 친구들은 어느 업을 쓰냐? 편의점을 쓰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올라오면 SSM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트를 쓰고요. 백화점을 쓰고요. 제일 상위권 친구들이 모이는 쪽은 이커머스 단위예요. 금융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 말단에 보험업이 있고요. 여기 또 대졸공채, 그 다음에 뭐 카드, 그리고 뭐 은행, 그리고 제일 정점이 사실 증권업이기에 금융권 관련된 준비를 했던 친구들, 물론 그 윗단에 A매치하고 B매치, 금융공기업이 있지만 증권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금융 관련된 채용에서 상위권 직군, 채용 규모는 적고 우수한 자재들이 많이 몰리죠, 인재들이. 그러니까 또 많은 증권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좀 IB적인 기업금융, 그다음에 또 IPO 뭐 이런 굉장히 좀 헤드쿼터 단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직군에 많이 도전을 하는데 실제로는 채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일반적인 PB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상위권 직군에만 좀 몰입하게 되면 확률이 떨어지기에 그 부분을 좀 다르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단위학생이라도 물론 어학전공이니까 그쪽으로 도전이 가능하지만 글로벌 역량이 정말 특수하거나 또 그 국가에서의 어떤 현지 인턴이라든가 리서치 아래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쓰는 걸 저는 좀 권하는 편이기에 통상적으로 단위학생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저는 PB로 좀 도전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SK증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영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사실 증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로브 어드바이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취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금융권이 이제 과거의 금융권을 좀 벗어나고 있어요. 증권사들도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이제 증권업에 진출을 할 거거든요. 이제 카카오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K증권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대. 그러니까 IoT라는 건 단순히 제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바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트레이딩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종 산업 간의 경쟁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산업 동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구직 활동을 하고요. 그 부분은 뭐 유통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CU의 경쟁사가 어디냐, GS 리테일이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나 안 그런 김밥천국 같은 분식점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실 때 면접장 가서 임원분들은 당장의 사업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사업의 미래를 보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기에 이종 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의 산업 동향,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임원 면접장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SK증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